자, 지금 보신 애들이 이제 네, 팩맨계 차코 팩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노라인 팩맨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뭐 팩맨의 끝판왕, 차코 팩맨 끝판왕 모프라고 할 수 있죠. 노라인 팩맨들을 촬영해 봤는데요. 아주 귀엽고 깔끔한 매력이 있는 노라인 팩맨들 바로 만나러 가 보시죠. 자, 고고씽. 자, 지금 보신 애들이 이제 네, 팩맨계 차코 팩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노라인 팩맨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라인 알비노가 세 마리가 있고, 일단 노라인 팩맨은 특징이 무늬가 전부 없어지는 녀석들을 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직까지 애들은 이런 정도 조그만 점들은 있는데 아마 애들이 점점 세대가 우대될수록 점이 없어질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노라인 팩맨들 주로 번식을 해볼 예정인데요. 노라인 팩맨들이 아무래도 근친 교배가 많이 이루어져서 나온 일단 라인 모프다 보니까 근친 문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얘네 둘이 동배개체, 또 얘네 둘이 동배개체, 얘 동배개체, 얘 혼자 이렇게 해서 세 세대의 애들을 축양하고 있고요. 각각 다 부모가 다른 개체들이다 보니까 네, 근친 문제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노라인 팩맨 막내 애기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이로 먹여볼게요. 이거를 팩맨 푸드인데 완성형 제품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편하더라고요. 야씨, 먹어. 자, 이렇게 애기들 잘 먹어요. 이렇게 물에 살짝 적셔서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맛없어 보이죠? 이것도 나름 먹방 영상이라 할 수 있네. 먹어. 자, 아무튼 이렇게 애들은 다, 자, 이렇게 먹이를 다 먹여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노라인 팩맨 얘들은 남매입니다. 네, 남매고요. 동배 개체죠, 남매니까. 보시면은 노라인 블루와 이거 초점이 죄송해요. 자, 노라인 블루와 그다음에 노라인 알비노입니다. 얘들은 퀄리티, 얘는 더 물어요. 주인은 못된 개구리인데 못된 개구리는 혼내줘야겠죠. 먹이로 혼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먹이를 물에 적셔서, 자, 무블레. 이 사료가 되게 간단하고 좋은데 크게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한 입씩 비워먹는 놈들 때문에 좀 별로예요. 좀 이건 좀 아쉬워요. 이렇게 한 입씩 비워먹으면은 뭐 이걸 다시 먹기 힘들거든요. 애들이 쬐끄는 거 물게 하기 힘들어서. 이건 뭐 물고기를 먹여야지 뭐. 자, 일단은 우리 노라인 팩맨이고요. 얘는 이상하게 사료를 잘 안 먹더라고요. 살아있는 것만 잘 먹고.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얘 때깔 고운 거 보세요. 재개체지만 진짜 너무 이쁩니다. 노라인 블루고요. 얘네를 이제 제가 교배해가지고 애들로 이 녀석으로 독도 블루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무라이 블루를 능가하는 독도 블루. 이런 연한 푸른 발색에 패턴이 없는 독도 블루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크, 국뽕. 그 다음에, 보세요. 얘는 저 자꾸 물라 그래요. 오이씨. 이게 근데 무는 게 싸나와서 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싸나와서 무는 게 아니라 먹인 줄 알고 무는 거예요. 해서 팩맨들 만들 때는 절대 처음 만들 때는 머리 앞에서부터 만들지 마세요. 그럼 먹인 줄 알고 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물린 건 보통 많이 안 아파요. 왜냐면은 이게 막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 핥아보는 거라서 먹으려고 별로 아프지 않은데, 일단 만지실 때 웬만해선 뒤쪽에서부터 만져주세요. 먹이가 아니란 걸 그럼 알아요, 얘도. 그 뒤에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얌전하진 않네, 얘가. 그러면은 뭐 물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진정되면 얌전해집니다. 얘 얌전해지진 않네요. 자, 일단 또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볼게요. 어우, 눈부셔라.
지금 보시는 팩맨은 노라인 팩맨의 거의 1세대쯤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 4살 다 돼가고요. 얘는 새끼를 낳은 적이 있어요.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에 한번 새끼를 낳았던 암컷 성체입니다. 나이 되게 많고요. 지금 허물을 벗고 있네요. 이렇게 개구리도 이렇게 허물을 벗습니다. 이건 주로 자기가 먹기도 하고요.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얘들은 뭐 허물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수분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오래 키웠고 얌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는 첫 세대라 그런가 이렇게 무늬가 어느 정도씩 보여요. 첫 세대 녀석이라.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점점 노라인 애들, 고퀄 애들끼리 누대가 되면서 이런 무늬조차 사라질 거고요. 아마 제 다음 세대 애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알이 꽉꽉 차 있어요. 뱃속에. 그래서 얘는 봄에 내년 봄에 바로 알을 빼려고 합니다. 자, 노라인 큰형님입니다. 이제 4살 다 돼가는 녀석이고, 뭐 이렇게 애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은 얌전해지고 온순해져요. 보세요, 얌전합니다. 귀엽죠? 팩맨이 어릴 때 귀엽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역시 컸을 때, 이렇게 덩어리감이 있을 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아이 착하다. 왜냐면 이렇게 온순해지고 얌전해지거든요. 자, 얘도 먹이를 먹여보고 싶은데 얘는 아까 그 사료를 먹이긴 얘가 너무 커요. 덩치가 그 사료 한입거리도 안 돼. 아까운 사료가, 비싼 사료인데 선물 받은 비싼 사료거든요. 해가지고 노라인 팩맨이었고요. 노라인 팩맨들은 원래는 팩맨계의 끝판왕이라 해서 무니모포 끝판왕이죠. 해서 되게 분양가가 비쌌어요. 근데 점차 이제 가격 분양가도 안정화를 거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제가 브리딩해서 분양할 때는 뭐 누구든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는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노라인 팩맨들, 팩맨, 차코 팩맨의 끝판왕, 무니모프의 끝판왕, 패털리스의 끝판왕, 여러 수식어가 붙어도 이상할 게 없는 노라인 팩맨들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